핸드폰 하나 집어넣고. 와, 필통 뭐야? 개멋있어. 필통 힙한 거 봐. 이게 필통이야, 알겠어? 이게 필통이지. 와, 개멋있다. 너의 글로벌함이 그대로 느껴져. 글로벌함. 어. 아, 소위 치워왕자도 있고, 일본 애니도 있고, 미국 애니도 있고, 지구고도 있고, 서울도 있고, 얘 진짜 글로벌하다. 멋지다. 진심을 안다. 너무 멋있어. 자, 봅시다. 이제 본문 7, 8 마무리하면은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행복한 내신 주간은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본문이 끝난과 동시에. 본문이 가장 쉽잖아. 당연하잖아요. 본문이 가장 쉽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제 생각에 첫 타임이면은 외부지문 끝낼 수 있... 그때 우리 마리와나 두 타임으로 했나요? 한 타임으로 끝냈나요? 한 타임으로 끝냈었죠, 마리와나. 아, 두 타임이요? 한 타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 픽스해주면, 그거 혜찬이가 제일 잘해주고 있긴 한데, 혜찬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시험 범위 픽스되면 진짜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만들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자료를 만들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진짜. 자, 이제 핸드폰 쳐봐야지. 봅니다. 자, just then. 바로 그때, 보이스,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자, 디아더라는 표현은 언제 쓴다 그랬어? 나 말고 다른 분. 네? 나머지 있을 때 쓴다고 했어요. 자, 디아더는 언제 쓴다고요? 나머지 하나. 바뀔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 너무 옛날이지만, 처음에 방에 몇 사람 있었어? 두 사람. 나랑 누구? 친구. 내 베프. 내 베프가 누구야? 내 전 여친의 오빠.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The Other-Man은 뭐야? 내 베프이자 전 여친의 오빠가 되는 거야. 매형. 그렇지. 결혼을 했으면 매형인 거지. 그래서 남자의 목소리 어디에 있네? 그래서 힌트로 인더룸을 줬죠. 방 안에 있는 나머지 남자의 목소리가 방해했다.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리고 awakened. 깨웠어. 그를 뭐로부터? 그의 깊은 reflection. 생각으로부터. 병렬 구조도 당연히 interrupted, awakened. 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난 과거 시제고요. 대과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위에서 대과거가 너무 습관화되다 보면 오히려 어떤 변칙 문제에 당하냐면, 이렇게 과거인데다가 헤드를 붙여놓으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음 주 데일리는 요거보다 오늘 했던 것보다 좀 많아요. 오늘 한 것처럼 5번부터 8번까지 오늘 한 것처럼 해다가 전범위에 대한 실제 객관식 문제까지 해서 데일리가 나갈 거니까 복습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Trysdale. What in the world is wrong with you? 세상에 대체 뭐가 문제냐? 허우, 정말 세상에 진짜 뭐가 그렇게 문제야? 강조해 준 겁니다, in the world 그냥. 자, You look sad. 또 간만이네요. Look 오늘 많이 나오죠? 오늘 데일리 풀어보면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너 슬퍼 보여. 자, 나 좀 봐봐. I came 2,000 miles. 나 왔어. 2,000마일이나 왔어. 뭐로? 사람들로 붐비는 오래된, 그렇죠. 오래된 보트 타고 All the way from South America. 모든 거리를 어디로부터? 남아메리카로부터. 남아메리카로부터 멀리 떨어진 2,000마일로 왔어. 붐비는 오래된 보트를 타고. 자,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오빠가 남아메리카에서 왔다는 얘기네. 신부도 어디 출신? 남미. 남아메리카 출신이고요. 남미는 주로 어디의 식민지였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아, 그러면은 남아메리카도 쓰는 용어가 라틴, 스페인어예요. 스페니쉬.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남미에 가면 스페니쉬가 정말 흔하게 쓰여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보면 남미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리그가 라리가인 거예요. 스페인 그 축구 4대 리그, 프랑스 리가, 뭐 잉글랜드 EPL, 그리고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 세리에 이렇게 5대 리그라고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스페인 프리메 그 스페인의 라리가에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라틴어 스페니쉬가 통용되기 때문이에요. 네, 라리가 그 주간 이유. 아니 그 리그 이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 클럽들이 소속돼 있는 리그가 라리가. 아 진짜.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유일한 여동생의 결혼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장 용법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니까 요 투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두 가지 표현 뭐 아니 뭐 소외주 투 아니면 인물투 그렇지 Now she's gone 이제 그녀는 떠났어 여기서 떠났다는 게 뭘 상징하는 거야? 결혼해버렸다라는 거야 누군 남았어요? 그녀는 이제 떠났어 결혼을 해서 떠났다 그런 거였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뭐 하는 중이야? 밤을 즐기는 중이야 자자 빨리 좀 와봐 Let's have some tea together 약간의 티를 Let's have 마시자 함께 약간의 차 좀 마시자 진짜 건조한 그쵸? 보통 그냥 술 한잔 하자가 돼야 될 텐데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네요 이분 거멸된 것 같다 I don't want any tea thanks at Trysdale 나는 원하지 않아 어떤 티도 자 don't 부정이니까 any죠 some 안 씁니다 부정문에서는 any죠 난 어떤 티도 원하지 않아 고마워 Trysdale이 말했다 your tea 그의 친구가 대답했다 너의 차는 어우 형편없다 야 이해돼요? calm down 내려와 어디로? 내 장소로 어디에 있는 내 장소로? 남미에 있는 즉 우리 고향으로 남미에 내가 있는 곳으로 와 on one day 언젠가는 여기서 말하는 one day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가 절대 아니에요 언젠간 남미에 있는 내 장소로 와 그리고 먹어봐 명령문으로 경렬구조입니다 거기에 있는 티, 차를 거기에서 차를 먹어봐 It is worth the trip 그것은 가치 있어 뭐 할 가치가 있어? 여행할 가치가 있어 여행에 대한 가치가 있어 당연히 이런 건 문제로 안 나옵니다 그냥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 근데 그 is a fool 이게 your tea랑 is a fool 저거 누가 한 거예요? is a fool은 남자가 둘 다 그 친구가 해준 거예요 친구가 이제 Trysdale에 대해 준 말이지 아까 이건 your tea is a fool 이해하는 거네 니차 아 맛없어 이거 너의 차 진짜 끔찍하다 라고 친구가 대답했던 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차를 마시라고 했는데 트라이데이 뭐라고 해요 트라이데이 아 차 싫어 근데 차가 있는 거잖아 근데 차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차 이제 보니까 어우 야 니 차 진짜 별로다 언제 한번 우리 남아메리카에 있는 우리 집으로 와 거기 있는 차 예술이야 너 여행으로 같이 있을걸? 이래는 거지 됐죠? Oh, this looks familiar. 오, 이거 아 나왔다. 와, 이거 친숙해 보인다. 저기서 말하는 this는 뭐를 의미합니까? Cactus. 선인장이 됐죠. Where did you come by? 요 come by는 우연히 얻다라는 뜻이에요. Come by, 우연히 얻다. 그래서 그냥 바꾼다면 get. 그렇죠. get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have도 괜찮잖아요. have는 안 돼요. 어디서 너는 얻었니? 이 선인장을 Trysdale가 이렇게 해서 한 줄 요약한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귀찮으면 꼭 내용 정리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본문 8번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무서워요 너무 빨리 끝날까봐 진짜 이거 내 문장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아무리 내가 적당히 빨리 끝내서 보내준다 해도 이건 너무 빨리 보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이 싫어서 해보시죠. 그럴까요? 자, a present 선물이야 라고 Trysdale이 말했어요. 여기서 누가 저랬을 필요 없지. 자, 누구로부터의 선물이야?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이죠. 전 여친이라고 말 못했어요. 그리고 너의 동생이란 말도 못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친구로부터 선물이야. Do you know the spell says? 너 그 종 알고 있어? 어, 그럼. 그거 엄청 흔해. 내가 산골에서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where 뒤에 주어 동사인데 live라는 동사 무슨 동사? 철저한 인형식 자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아 관계 부사구나. 근데 선행사가 있다 없다? 자, 관계 부사일 때 선행사가 생략될 때는 대표적인 시간이나 장소명사. 장소명사가 place. 근데 그냥 place만 있으면 좀 그렇죠? in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매우 흔해. I see. 나는 봐. 수백 개의 그것들을 매일. 너무나 일상적인 거야. 이해됐니? 그것들 수백 개를 봐서 요 그것들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선인장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인장들이 지금 같은 종이긴 하지만 빨간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선인장이랑 같아요? 달라요? 현지인. 그렇죠. 다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댐과 그 선인장을 나타내는 it을 구별해야 돼요. 종만 같은 부분이 같은 선인장이 아니에요. 자, here is the name on this tag tied to it. 자, 여기 이름이 있네. 어디에? 이 이름표에. 어떤 이름표예요? 그것에 묶여있는 이름표. 생각해봐. 이름표가 스스로 묶은 거야, 묶인 거야? 묶인 거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주어, 동사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분사가 형용사일 때. 네. 자, 여기서의 이시 뭐야? 그 빨간 항아리. 빨간 항아리에 있는 글쓴이가 받은 선인장이 된 거예요. 그 선인장에 매여있는 이 이름표에 이름이 있네. 너 스페인말 알아? 트라이세일? 전국을 찔렸어요. 자, 그리고 열받게 여기서는 솔직해요. 진지게 솔직했다면. 너 no, 아니 트라이세일이 말했다. 자, 뭘 가진 채로? 트레이스, 흔적. 뭐의 흔적? 씁쓸한 미소의 흔적을 가진 채. 자, 씁쓸하게 웃으면서 되는 거예요. Is it Spanish? 스페인 말이야? 응. 사람들 어디에 있는? 거기. 여기는 거기가 어디가 될까? 남미가 되겠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대절이라고 생각해. 이 파리들이 룸 라이트.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라이트가 전치사가 맞지만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불편한 친구들은 뭐 생략됐다고 그냥 보면 돼? 대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파리들은 보여? 뭐처럼 보여? 그 이 파리들이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하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팔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의 병렬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진행형의 의미 ing와 ing 병렬 구조죠. 그 이파리들이 뻗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되겠어요? 그들은 불러 그것을 벤터 뭐라고 해봐? 벤터 마르메. 아, 사실이라고 그걸 시켜서 알겠어요. 자, 우선은 콜 목자가 목자격 보여서 우리가 콜 AB, A를 B라고 부르다 형태가 됐죠? 역시 이것도 지금 이시라고 지칭한 이유는 빨간 화분 안에 있는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러 그것을 벤터 마르메라고. 영어로 그것은 의미해. 뭐라고 의미해? Come and take me. 와서 날 데려가, 가져가. 개같이 슬프죠? 이거 보고 아무 감정 안 들어요? 축하합니다. 개 대문자 팀이다. 이걸 보고 감정이입이 좀 되고 슬퍼요? 축하합니다. F입니다. 저는 개 F예요. 보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 이 무지렁이한 남자 때문에
남자가 불쌍해보다는 난 여자가 불쌍했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선인장을 보냈는데 얘가 하루 종일 쌩까 선인장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겠어. 심지어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했어. 지금 기다려. 지가 프로포즈해서 내가 답장으로 그렇게 멋진 선인장을 보냈는데 하루 종일 쌩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식당에서 만났어.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에 인사도 하고 빤히 쳐다봤어. 내 반응에 대한, 내 선인장에 대한 반응이 어떠지 하고 쳐다봤는데 걔 정세장에서 날 쳐다보는 거야. 아, 나 까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속상했어. 난 그래서 프라이스데이 불쌍하기보다는 신부가 너무 불쌍해. 신부가 너무 불쌍했어. 프라이스데이는 솔직히 자승자박이고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자기가 불러온 재앙이야. 지가 잘못한 거라서 얘는 힘들어도 돼. 근데 여자애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힘들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문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준상이가 말한 것처럼 사진으로 넘어올까? 제가 스피드 불러드릴게요. V E N T O V E N T O M A R N E P가 파차.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오일리 바로 나오잖아. 아 이거 소설 이미지 들어오겠죠. 뭐죠? 왜 손톱이 이게 뭐죠? 그걸 한번 쳐볼까요? 그럴까요? 아 우리 GPT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GPT가 사진도 띄우고. 아 저거 네. 이미지 만들어줘. 와 GPT 좋네. 여러분들 표지도 GPT가 만든 거라니까요. 스파이크 따라단. 이 친구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나보다 잘 그리면 안 되는데. 어? 뭐? 어? 어? 이게 선인. 아 나보다 못 그리네. 뭐라고 서비스 이미지로 매스로 그릴. 아니 나는 마법적인 생명체 멘토마를 해서 마법적 생명체예요. 아, 아는 척하고 있어. GPT 기다려. 아니 아니 환상. 아니야 사진 보내고 그 밑에 이제 응답을 써서 줘요. 아 진짜. 오 진짜 개짖는 거지. 왜 이런 거지? 여기 오엔리가 만든 가상의 식물 아니야? 오엔리 사진장 검색해 봅시다. 오엔리 사진장. 어 프렌즈 바로 나오는데. 아 이건가 보다. 그쵸. 그렇네. 아 많이 본 적 있네요. 여러분도 본 적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육이잖아. 고양시 고양시 꽃 박나래가 무조건 누가. 그치. 이거 많이 본 적 있죠. 나도 다육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선인장인가 보네. 에, 저거 아니에요. 산들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거. 이거? 저 정도면 돼야지 흔들리지. 뭔가? 태만 저기 그 베타 모름이 저거 플랜트까지 보세요. 플랜트. 아, 아니, 근데 저 어떻게 산들바람이 어떻게 진짜 꾸며. 이거 같아, 아무리 봐도. 아, 그건가? 어, 이런 거 같아. 이거 같네요. 근데 내가 트라이스테이디였어도 나, 뭐야, 이게 개비싸, 이거 뭐야. 이게 뭔 화폐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아니, 100만 원. 아, 6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60만 원. 6천 원이 생각하네. 6천 원이요? 아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6만 원? 6만원 5만동이 5천원이었으니까 그치. 와 이거 파네요. 별걸 다 파는데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일단 수업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